대표 심사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부산에서 37년간 금융기관에서 일하다가 기리산에 들어와 산청에 귀촌한 귀촌 3년차 김동식입니다. 갑니다. 고속버스 차창 넘어 외로움 속에 울고 있네. 하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예원하며 흐르는 인사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산천의 남자 이금봉입니다. 추억의 서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신데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82세입니다. 82세? 네. 이야, 이 산청의 공기, 이 산청 초복이 다 이렇게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82세. 감사합니다. 82세인데 젊은 대회는 딱 끼셔서 뭐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하나 더 불러볼까요? 하나 더?
일교촌인데 어떡할까? 백명설 선생님의 나그네 설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나그네 설음도 좋은 노래죠. 정혜 선생님하고 같이. 아, 불러서 해야죠. 좋습니다. 네. 나 하는 데까지. 예. 나그네 설음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산청에서 온 노래자랑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넓은 광경을 꽉 채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뭐 이분도 역시 뭐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가까워지신 분인데 아주 자그마한 분이 다부지게 노래하죠. 박정식 씨가 또 이번에 신곡을 냈습니다. 영원한 40대 박수!